진정해. 쟤는 니 싫대. 배송이 도착했습니다. 토핑으로 썰어 먹을 쪽파를 하나 사왔고요. 케일 주스 해 먹으려고 케일을 샀습니다. 접대상 주스용 케일은 너무 커서 조그마한 쌈 케일로 사봤어요. 그리고 유부초밥 그리고 노브랜드 우유 하나 사봤고요. 오징어 젓갈 제 밥도둑 오랜만에 오젓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진짜 밥 한 그릇도 딱 하는 거 알죠? 그리고 피코크 호떡 크로아상 생지 사서 크로플도 해먹어봤는데 호떡이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호떡을 사봤어요. 그리고 스낵 당근 케일이랑 같이 가려고 이렇게 짙게나 당근을 사봤습니다. 비빔면, 진라면 그리고 사과 배송할 끝! 제가 오늘은 필러 예약해놨거든요. 서면 가야 돼가지고 씻고 나왔어요. 저도 한 번씩 뿌띠 시술을 받고 있는데 저한테 정보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의료법상 절대 알려드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알려드릴 수가 없으니까 저도 막 답답하고 시술 받는 거는 잘 안 찍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왜 찍느냐. 제 평생의 컴플렉스 여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예약을 했어요. 입술인데요. 정확하게는 입꼬리. 제가 이렇게 막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입꼬리는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불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쪽에 덧니가 하나 있거든요. 웃을 때마다 이 덧니에 입술이 걸려가지고 활짝 웃어도 쏙쏙 짖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사진이나 영상 이런 거에서 너무 못나 보이는 거예요. 부정교합이 심하고 그러면은 차라리 뭐 교정을 하겠는데 이는 또 고르게 났는데 덧니가 딱 하나 있는 거죠. 근데 이 덧니가 막 진짜 심각한 덧니가 아니고 참 애매한 덧니여가지고 이거 하나 때문에 교정하기 참 아까운 연예인 뭐 모델 할 것도 아닌데 이거 하나 때문에 일을 막 다 하려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주위에서도 많이 말리고 저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덧니 교정은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입술이 계속 걸려가지고 웃을 때마다 이쪽 입꼬리는 못 올라가가지고 계속 쳐져 있는 거예요. 사실 사는 데 크게 지장 없지만 제가 아무래도 영상을 좀 많이 찍잖아요. 컴플렉스다 보니까 편집할 때도 너무 잘 보이고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입을 진짜 막 찢는 시술도 아니고 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뿌띠의 힘을 빌려보기로 했어요. 저랑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들께 입꼬리 필러 전후 이런 거라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병원 정보는 DM으로도 알려주면 안 되고 초성으로도 알려주면 안 된대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입꼬리만 예약해놔가지고 상담하면은 입술 필러도 같이 하자고 영업을 하실 것 같긴 한데 저의 목적은 입꼬리이기 때문에 입술은 별로 생각이 없어요. 맞아도 그만 안 맞아도 그만 뭐 그런 거여가지고 과연 나는 입꼬리만 맞고 올 것인가 입술도 같이 맞아가지고 올 것인가. 아니 또 지금 피부에 껍질이 막 벗겨지고 있어가지고 얼굴 전체에 아이크림 발라주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머리카락이랑 눈썹 숱은 많은데 속눈썹이 진짜 빈약해요. 그래서 속눈썹이 항상 아쉽더라고요. 쌍수한 게 많이 풀려가지고 속눈썹을 바짝 올려야지 쌍꺼풀이 좀 또렷해져요. 그래서 화장할 때 뷰러를 엄청 빡세게 찍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뷰러에 속눈썹 찝혀가지고 숭덕숭덕 빠지고 빠진 속눈썹 보면 또 막 가슴이 아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20살 21살 이때 속눈썹 연장도 해봤단 말이에요. 속눈썹 시술을 하면 눈 쪽이 엄청 뻑 돼요. 눈이 엄청
이렇게 되거든요. 연장한 속눈썹이랑 제 이미지랑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연장한 속눈썹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하나둘씩 빠진단 말이에요. 그때 빠지면서 제 속눈썹이랑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연장한 속눈썹을 다 뗐는데 떼고 나니까 눈썹이 휑한 거죠. 안 그래도 이 빈약한 속눈썹이 하기 전보다 더 휑해진 거예요. 그때 이후로 속눈썹 관련 시술은 절대 안 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속눈썹이 항상 아쉬웠는데 벤튼에서 속눈썹 영양제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한 달 가까이 테스트해보고 만족스러워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까지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눈에 직간접적으로 닿을 수밖에 없는 제품이라서 눈시림을 제일 걱정했어요. 근데 눈시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개인차도 있겠지만 벤튼 어니스트 아이래쉬 세럼은 안자극, 저자극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제품이고요. 자연 유래 성분으로만 제조돼 정말 순한 제품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벤튼 아이래쉬 세럼은 이렇게 C자로 생겨서 바르기가 정말 편합니다. 위 속눈썹은 우리 마스카라 하듯이 이렇게 바르면 되고요. 아래 속눈썹은 세워서 꼼꼼하게 바르기 좋습니다. 유분기 없는 투명한 워터 제형이고요. 그래서 발랐을 때 떡도 안 지고 바른 티가 안 나서 좋더라고요. 궁금해가지고 브랜드에도 여쭤봤는데 이런 헤어라인 정돈하는 용도로 써도 되고 눈썹에 발라도 된대요. 이렇게 속눈썹에 듬뿍 바르고 살짝 말려준 다음에 위에다가 눈화장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녹색 주스 안 좋아하는데 요거트에 갈아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제 쌍꺼풀이 희발이가 없어가지고 속눈썹을 뷰러로 빡세게 찝어줘야 그나마 좀 또렷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마스카라 타임. 저는 마스카라 한 제 눈이 좋아요. 마스카라 하면은 눈매가 더 또렷해 보여가지고 눈썹에도 세럼을 떡칠을 해놔가지고 빗질하듯이 발라주니까 결이 살면서 딱 고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눈썹은 짙은 편이라서 살짝 메워주는 정도로 그리고 있어요. 여기 정수리에 잔머리 뜨는 거 있잖아요. 이 세럼 남은 걸로 살짝 정리해주고요. 보이시는 이 정수리 잡초들 여기다가 다 발라가지고 주저앉혀놔요. 정수리만 살짝 빚었는데도 사람이 엄청 차분해 보이지 않나요? 크롭 셔츠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자라 데님을 입어봤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집에 왔어요. 입술에 마취를 해놔서 말하는 게 되게 불편하네요. 입꼬리만 예약했다고 했잖아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 입술이 얇다고 하시면서 같이 맞는 거를 추천해주시더라고요. 고민하다가 입술 전체를 다 맞는 걸로 했고요. 필러 맞다가 윗입술이 좀 터져서 피가 좀 철철 났어요. 윗입술이 출혈 때문에 살짝 부었다고 하시면서 금방 가라앉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연예인 사진, 뭐 입술 사진 안 들고 갔어요. 원장님한테 맡겼고요. 원장님이 알아서 디자인 해주셨습니다. 붓기를 조금 감안하고 봤을 때 자연스럽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입꼬리가 이렇게 뾱 올라간 게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진짜 살면서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요거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드네요. 저녁은 유부초밥입니다. 원래는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어가지고 고명처럼 유부초밥 위에 올리고 싶었는데 제가 유부초밥 빚느라고 이 계란을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계란 후라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쉬운 대로 이렇게 접시에 담아왔고요. 원래 오늘 솥밥 해먹으려고 했는데 입술 필러 맞고 당일은 매운 거, 뜨거운 거, 자극적인 음식을 병원에서 그런 음식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부초밥을 빚어봤습니다. 윗입술이 아까 엄청 부어있었는데 살짝 가라앉아가지고 지금은 또 좀 자연스러워가지고 마음에 드네요. 뀨 하고 있는 입술이 부러웠거든요. 지금 제가 딱 뀨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웃었을 때도 이렇게 처지지 않으면은 정말 이거 너무 만족스러운 시술이다. 오늘 저녁은 모범택시입니다. 제가 원하던 입술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웃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입술. 빨대도 쓰면 안 된대요. 짜잔, 유부초밥 먹어보겠습니다. 필러 맞은 지 3시간이 지났는데 입이 좀 얼얼하네요. 얼얼해. 항생제를 먹어야 돼요. 영상 편집하는 중이고 영상을 두 개로 쪼개서 올리려고 했는데 분량이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그 마무리가 좀 되게 애매하고 3을 통째로 하나로 합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약간 무리해서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로 합치니까 지금 러닝타임이 1시간 정도 돼요. 너무 루즈한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집 알바 택배 알바 택배 알바 택배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3월 말이 제가 약속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후반부가 확실히 재밌긴 하네요. 진행시켜 하나로 합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지금 4월이 됐기 때문에
자고 일어났더니 입술이 더 부어가지고 우리 주댕이처럼 튀어나와 있어요. 원래 계획은 오늘 업로드인데 영상 편집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알바 가기 전까지 영상 편집하려고 해요. 지금 컬리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지금 주문해놔야지 내일 아침에 받을 수 있으니까 마켓컬리 주문했고요. 저도 진짜 파친놈이에요. 제대로 파친놈이라서 전참시에 나왔던 이영자 파김치 레시피대로 파김치를 한번 담가보려고 컬리에서 파김치 재료를 사봤습니다. 내일이면 필러 3일차니까 매운 거 먹어도 될 것 같단 말이죠. 오지이들의 치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 유라가 넘긴 USB를 확인한 그분의 모습을 확인해본. 고진과 유라의 관계를 알게 된. 짜잔,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짜잔, 키라앤미샤에서 주문한 반지가 도착했어요. 짜잔, 키라앤미샤라고 액세서리 브랜드인데 이번에 유튜버 잉아님이랑 콜라보해가지고 신제품이 나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오픈되는 날까지 기다렸어요. 거의 한 달 가까이 기다린 것 같아요. 오픈되자마자 구입했거든요. 제가 구입할 때는 이제 프로모션 기간이어가지고 5% 할인된 금액에 구입했고요. 캬! 캬! 약봉투 같은 거에 담겨져 왔습니다. 더스트백도 같이 왔고요. 봉투가 되게 귀여워가지고 뜯기 아까운데 뜯어볼게요.
제일 작은 스몰 사이즈로 했는데 제 검지에 딱 맞아요. 손가락이 작고 얇은 편이라서 사이즈 안 맞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사이즈는 아주 아주 잘 맞습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너무 귀엽고 깜찍해요. 출근할 시간 되니까 비가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반지 출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반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손가락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좀 더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 제가 손이 짧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볼드한 반지는 안 껴요. 안 어울려가지고 근데 디자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입했습니다. 아침보다 입술 붓기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한 이 정도에서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이수룸이 제가 보고 싶었나 봐요. 저를 찾아왔어요. 입술 립밤 발라주고 느낌 이상해. 이거 이렇게 하면은 필러 다 빠질 것 같아가지고 엄마를 못하겠습니다. 손으로 발라줘야겠다. 와 필러 맞고 제 입술 처음 만져봤거든요. 근데 진짜 명란젓 같아요. 입술이 완전 땡땡해져가지고 톡하고 건드리면 터질 것 같아. 완전 빵빵해요. 수름 수름 하이파이 하이파이. 이들은 왜 째려봐. 왜 째려봐요. 왜 째려봐. 어제 저녁부터 비가 와가지고 수로미가 산책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불만이 많아 보이네요. 버르장 머리 아프게. 준비 완. 이제 머리 말리면 출근 준비 끝. 퇴근하고 집 왔습니다. 아침에 만들고 남은 솥밥 마저 먹으려고요. 오늘 반찬은 오징어 젓갈입니다. 먹고 남은 찌끄레기 밥이어가지고 너무 지저분해서 오늘 따로 못 찍겠어요. 저녁 후딱 먹고 영상 편집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몽땅 다 뒤덮이는 그냥 위험한 상황. 대한민국 화천 인근 지역으로 보이는 곳에서 땅에 떨어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뭘까요? 달라내고 덥석. 이번 덥석입니다. 이렇게 4주가 지난 지금 현재 이건 어떡하라는 거예요? 수시는 사라지고 오직 정시로 대학 입시를 된 거니까. 그럼 여정과는요? 그럼 저희 전쟁 나는 거. 그렇게 오직 정시만 남은 대학 입시 편향점을 얻기 위해 52분까지 줄였습니다. 마저 영상 편집하러 가보겠습니다. 짠! 컬리에서 주문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하나씩 뜯어서 뭐 샀는지 소개해드릴게요.
미자 언니네 꽃게 액젓을 샀습니다. 파김치에 꽃게 액젓이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제가 파친놈이고 해서 자주 해먹을 것 같아서 꽃게 액젓을 사봤습니다. 그리고 파친놈답게 매실액기스까지 주문했고요. 부추꼬막장 맛있어가지고 재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초이닷 트러플 크림 6개 이거 궁금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호박약과 저번에 사먹어봤는데 호박약과가 딱 제 입맛에 맞더라고요. 맛있어가지고 재구매했어요. 파김치 담그려고 구입한 생강, 청양고추 오르고 두 개나 사버렸습니다. 바나나 한 송이, 파김치 담글 쪽파 600g 구입해봤습니다. 누에토 뽀얗배기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더스트백에 담겨져 왔고요. 이거는 끼리가 선물로 보내준 누에토 뽀얗백 올리브 컬러고요. 이 네이비 컬러는 제가 친구 생일 선물로 샀거든요. 근데 친구가 이 누에토 백이 도착하기 전에 갑작스럽게 해외여행을 가게 돼가지고 뉴즈띵 운영하고 있는 친구도 뽀얗백을 샀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이제 여행가는 친구한테 자기가 산 뽀얗백을 주고 제가 생일 선물로 구입한 뽀얗백이 도착하면은 이 뽀얗백을 뉴즈띵 사장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맞바꾼 거죠. 네, 뽀얗백이 도착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거 친구 갖다 주려고요. 택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일부러 택도 안 떼고 새 것처럼 지금 계속 쓰고 있거든요. 네이비 컬러는 안감이 또 요런데요. 올리브 컬러는 안감이 요렇게 밝아요. 제가 카메라가 많아가지고 카메라랑 충전기랑 뭐 이래저래 한 바가지 챙겨서 나가봤었는데 가방이 커가지고 짐 많이 들고 다니기 딱 좋더라고요. 푸르미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퍼 소리 때문에 나가는 줄 알고 나갈 거긴 한데 아무튼 제가 올리브 쓰다가 이제 네이비를 딱 보니까 네이비도 예뻐가지고 네이비 할 걸 그랬나 싶기도 한데 올리브도 예쁘단 말이지. 친구 집 다녀올게요. 가방이 안 보이는데 다녀오겠습니다. 너네 좀 아는 척 좀 해봐. 걔들끼리 인사 좀 해봐. 그니까 말이 안 칼리지 너. 목소리가 옆에서 너무 잘 울면서 커플룩 입어가지고. 부끄러워. 들었다 이미. 들었는데 안 보는 거야. 들었는데 안 보는 거라고. 그만 말해. 2,581 남았습니다. 이게 뭐야? 메로랑 산책.
먹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다. 컬리에서 주문한 부추꼬막장 넣어줄게요. 친구가 피식대학 스윙스편 재밌다고 해가지고 피식대학 보면서 점심 먹고 출근하려고요. 제가 입술에 필러를 맞아가지고 빨대를 쓰면 안 좋다고 해서 그냥 마실게요. 오늘은 입술 필러 3일 차고요. 필러 넣을 때 여기 터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위쪽으로 살짝 멍이 들었습니다. 제 이미지랑 입술이랑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오늘 친구가 입술 보고 좀 부어서 그렇지 카다시안 그런 느낌은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 입술이 너무 카다시안 같아요. 입술만 너무 카다시안. 근데 좀 부끄러워가지고 계속 마스크로 가리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붓기 빠지는 대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야. 일로 와.
30분 동안 꽃게액젓에 쪽파를 절였고요. 방금 급하게 끓인 짜파게티, 그리고 방금 담근 파김치, 갈배 남은 거 해가지고 야식을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파친놈이라서 참을 수 없었어요. 짜파게티를 마지막 항생제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요. 오늘은 4월 7일 금요일, 입술 필러 맞은 지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제가 어제 안 씻어가지고 오늘은 좀 씻어봤고요. 선크림 바르고 수름이랑 네, 바닷가 갔다 오려고요. 짜파게티 먹고 자가지고 엄청 부었어요. 입술에 그 껍질이 다 벗겨져 있는데 이걸 못 뜯겠는 거예요. 손 대면 모양이 잘못될까봐. 아무튼 선크림은 셀퓨전시 레이저 선스크림.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인스타 하다가 외국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자기 피부암 걸렸다고 경고하는 선크림의 중요성? 뭐 그런 글을 봐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선크림 떡칠하고 있잖아요. 날씨도 좋고 그 영상도 올리고 사정이 있어가지고 쇼핑몰을 잠시 닫아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여유로운 상황, 약간 지금 휴가 받은 그런 느낌입니다.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초이다 트러플 크림 요끼 이거 만들어 보려고요.
너무 늦게 보여가지고 파김치 다 먹었고요. 그리고 매실 주스랑 같이 먹을 거예요. 오늘은 복숭아 라떼 만들어 봤습니다. 얘들이 왔다 갔어요. 잘 먹을게요. 다음엔 빈손으로 오세요. 사장님이 딸기 사주셨어요. 아, 뜨거워. 남은 부추꼬막장을 다 털어 넣어보겠습니다. 아! 오늘 저녁은 꼬막 비빔밥 그리고 파김치입니다. 파김치. 한결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아무로마 너 돈 때문이냐? 결국 절대 안 돼요. 그 순간 본인이 등판했고 아, 저도 못해요. 뉴욕을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한결. 사장님 뉴욕 가는데요. 어머니 잘 만났어? 나보고 시집 가지 말래? 자기 부모님이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잖아. 스페인 봐봐.
저는 하루에 두 번. 아침에 씻고 나서 듬뿍 자기 전에 이렇게 벤틀 아이래쉬 세럼을 속눈썹에 듬뿍 발라주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예전보다 뷰러할 때 속눈썹이 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속눈썹이 튼튼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좋았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동안 너무 만족스러워서 얘들이들도 벤튼 어니스트 아이래쉬 세럼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 측에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려봤는데 벤튼에서 얘들이 10명한테 벤튼 어니스트 아이래쉬 세럼을 보내주시기로 했습니다. 벤튼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래에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고요. 벤튼 어니스트 아이래쉬 세럼은 벤튼 공식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저처럼 속눈썹 숱 적고 힘 없고 약하신 분들, 눈시림 없는 순한 속눈썹 영양제 찾으시는 분들께 벤튼 어니스트 아이래쉬 세럼을 추천드립니다. 구독자 이벤트를 너무 흔쾌히 지원해 주셔가지고 저 진짜 너무 감동받았잖아요. 층상층상. 제가 내일 서울에서 친구가 내려와가지고 급 약속이 잡혔거든요. 서면에서 친구 보고 다시 집에 와서 저녁에 또 알바하러 가야 되거든요. 원래 편집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약속이 잡혀가지고 오늘 좀 빡세게 영상 편집을 해놔야겠더라고요. 저는 영상 편집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